문화 예술인의 사랑방 김일태 아트백크 저도 곧 찾아갈 테니까 여러분들 기다려주세요. 구경을 내면 하루가 걸리겠네요. 아트뱅크 앞으로 많은 시청률 부탁드리고요. 화이팅입니다. 아, 문화예술인들의 삶이 숨쉬고 있는 김일태 아트뱅크 구독, 좋아요 부탁해요. (웃음) 시청자 여러분, 아트뱅크 오늘은 아주 국민적 탤런트시고 아주 건강한 미남 이재령 씨 네.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배우 이재령입니다. 네. 아트뱅크를 통해서 또 여러분들 이렇게 인사드릴 수 있게 돼가지고요. 너무 반갑고 좋습니다. 네. 아, 짧은 시간이겠지만 네. 아주 재밌게 네. 좋은 얘기가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저희 아무튼 원조 훈남께서 오셨잖아요. 아우, 드라마에서 매달 항상 주인공 그 오빠. 아우, 너무 반갑습니다. 미나, 아우, 저기 안 보고 싶어. 오늘은요. 네. 저 맨쓰리 월투 선생님께서는 네, 오랜만. 아, 저 아, 예, 어렸을 때 너무 팬이어가지고. 아, 예, 예, 예. 예. 아니, 이질입니다. 그러니까 저기 저 오늘은 저 맨쓰리 걸투 영어로 제가 저 선배님 영어를 잘하거든요. 아, 알았다, 알았다. 오케이, 땡큐, 예스, 메리 크리스마스. 예, 가만히 있어요 이제. 영어로 지나가면 뭐 진행을 하게 되면 거의 구분은 말 없이 그냥 할 말이 네. 그것도 영어야. 네, 네. 오늘은 네, 그림 얘기 너무 오래 하면은. 시청자님들 지루하시네. 아니 근데 그런데도 저 되게 궁금해요. 왜냐하면 네. 보통 어떤 뭐 형상 뭐 어떤 물건에 대해서 또 어떤 뜻을 담아서 그림 네. 그리셨는데 이렇게 왜 의자를 이렇게 또 네. 만드셨는지. 맞아, 문자도. 네, 그 문자도래는 작품이에요. 아 네. 네. 그 인간이 발명에는 글 위에. 어떤 해바라기를 그려서 의자가 가리키는 의리를 지키는 당신만에게 나의 의리를 지키겠다는 오. 상징성을 아. 준 그런 작품이고 문자도래는 작품입니다. 아. 네. 예. 아니 그러면 그 제가 그 전에 그 제가 평상시에 그냥 형님으로 부르니까 그냥 형님으로 할게요. 그러니까 선배님 하게 되면 하니까 너무 힘들어. 맞아, 그게. 아. 오빠! 형님. 평상시에는 전에 그 해바라기가 또 있는 작품도 제가 봤잖아요. 네. 보통 의리나 뭐 이렇게 기계 뭐 이런 거 하면 소나무 같은 걸로 생각을 할 수 네. 있는데 해바라기를 특별히 하신 이유가 따로 있나요? 네. 해바라기가 갖고 있는 상징성이나 메시지가 네. 당신만을 바라보는 그런 뜻이라 네네. 의자 위에 아. 당신만에게 의리를 지키겠다는 문자도래는 아. 작품이 되겠습니다. 네. 네. 저희 후배 중에 예. 의리로 그냥 평생을 사는 애 하나 있잖아요. 맞아. 그 김보성 씨. 그 아우도 한번 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저께 전화 왔어요. 아, 그렇습니다. 자기는 왜 안 불러? 네. 아, 요거를 보성이랑 딱 매치시키면 되게 좋았을 텐데. 의리 하면서 다시 한번 하시죠, 뭐. 네. 보성이 왔을 때.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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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아. 그리고 두 분의 관계는 그럼 어떻게 어떤 걸로 맺어진 건가요? 딱 보시면 네. 뭐 형님과 네. 동생이죠. 형님 동생 그리고 네. 네. 동생이 골프도 잘 치고 네. 스포츠도 좋아하고 네. 성격이 너무 좋고 의리가 있어서 네. 주변에 아름아름 여기저기 많이 신경 쓰고 삽니다. 네. 네. 이분이 말씀하시는 게 더 낫지. 네. 하백님. 네, 형님 좀 계시고요. 동생 아우님께서. 아, 그 보통 그러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그림을 그리시고 또 이렇게 우리가 흔히 아티스트라고 하는 분들은 되게 조금 남다르고 또 괴기스럽기도 네, 하고요. 지난번에 보니까 그 김수민 선생님 제가 그 방송을 봤거든요. 네. 봤더니 뭐 이제 고독과 어떤 이러한 것들이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저 작품을 좀 더 훌륭하게 만들 수 있다 뭐 이런 네. 말씀 들었는데 맞아. 저 형님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거 없지.
아마 저희들하고 같은 피를 갖고 계신 분이에요. 연극 영화가 나오신 네, 뭐 분이라는 추측이 있습니다. 술도 좋아하시고 뭐 과거에 뭐 다 털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뭐, 감상할도 그건 들어서 안 나이트 그룹 가면은 춤은 안 추고 그냥 눈물 네, 관리하고 그렇죠. 알아봐요. 네. 물 관리하시고 뭐 이렇게 아니 홍여진 씨가 나오셔가지고 다 또 한 번 털어주셨어요. 아, 네. 박중금 씨와 또 네. 위험한 또 과거사 또 말씀해 주셨고 그래서 이제 그러한 것들이 네. 어떻게 보면 그 뭐 어떤 형님 작품에 이렇게 그 어떤 그 미랄이 됐지 않았을까 쌓여가지고 다양한 경험 네네네 다양한 경험 뭐 좋게 포장해서 다양한 경험 그냥 뭐 옛날에 좀 노셨던 거 근데 항상 동생들한테 너무 멋있는 형이어가지고요 동생들 되게 많이 따르고 그리고 이 목소리에 벌써 이렇게 이 카리스마가 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야, 동생들아 니들 이렇게 하지 마라 이건 형이 알아서 다 할게 뭐 이런 스타일이어가지고 동생들 굉장히 많이 따랐죠 예, 예. 지금도 딸랑딸랑 자 영아 이렇게 하시면서 평상시 너무 좋아하고 네. 또 가정에 충실하고 술은 조금 마시지만 네. 많이 마셔요 그렇지만 네. 굉장히 자기의 본분과 그런 걸 잘 지키고 굉장히 그 어떤 그 엘리트 의식이 있는 그런 동생입니다. 아, 평상시 요즘... 제가 술은 마시지만 뭐 일할 때는 안 마십니다. 당연하죠. 쉬는 기간에 네. 마시고 술도 점잖게 마셔요. 양은 많이. 네. 아니 서로 이게 털릴 수가 있겠는데요. 저희 와이프는 지금 뭐 잘 지내고 있고 애들하고 네. 뭐 너무 잘 하고 영화도 하고 너무나 네. 여러 방면으로 두 분이서 네. 움직이니까 네. 요즘에는 새로운 드라마는 아직 아 저는 지금 12월 달에 방송하는 작품 찍고 있고요. 네네. 네. 지금 이제 그 중요 배역은 아니고. 아이고 네. 중요 배역이 아니요. 이제, 이제 후배들한테 밀려줄 때가 이미 됐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이제 그 윤계상 군하고 하지원 양이 주인공을 하는 아~ 네, 초콜릿이라는 네. 작품인데. 네네. 네. 요즘 이렇게 조금 뭐랄까 좀 극악스럽잖아요. 여러 가지가. 네. 너무나 또 잔인한 작품들도 많고 그렇죠. 상당한 작품 힘들고 맞아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맞아요. 막장도 많고 네네네. 그런데 저희 드라마는 약간 이렇게 수채화 같은 초콜릿 네. 아, 아름답군요 네, 아주 네. 저는 답답해서 죽을 뻔했어요 아 순수 미술이군요 거의 남자가 사랑을 하는데 네. 사랑을 하는데 사랑한다는 말을 안 해 아 바라만 봐 아 갖고 답답해서 힘들었어요 저는 네. 말해주고 싶다 빙빙 돌리는구나 그 말 안 하면 참아요? 참아요 근데 그 둘의 모습이 너무 이쁜 거야 그래가지고 뭐 요즘 보기 드문 아주 수채 같은 그런 작품이 될 것 같아서 네. 제 기대가 큽니다 하고 싶은 말 안 하고 하면 병생겨 근데 그 시청자들이 좀 애간장 태우는 그런 드라마 근데 답답하게도 그러니까. 느낀다? 아, 그렇죠. 그렇죠. 우리 또 아줌마들 입장에서는 네. 속상해. 빨리 얘기해주고 싶고 그러니까. 내가 가서 가서 내가 얘기해주고 싶고 네. 그래요. 그러니까. 저는 그 드라마에서 네. 아주 못된 큰 아빠. 아주 나쁜 큰 아빠. 그러면은 최고의 인기야. 네. 그런 드라마 중에서 시원시원하게 옆에서 한 마디씩 팍팍 네. 치고 나가면 그건 그 드라마에서 이재룡 씨가 주인공이에요. 그럼요. 그 요즘 여러 가지 이슈가 돼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능력도 없는데. 없는데 저는 백수가 네 저는 시끄럽게 그래서 말만 많다. 이렇게 편법으로 뭐 대학도 가고 또 편법으로 병원장도 되고 뭐 그래서 그 저희 조카를 어떻게서든 떨어뜨리고 내 아들을 뭐 이렇게 해보려고 아 그런 큰 아빠예요? 아주 나쁜 아빠. 아 그런 큰 아빠구나. 아 이거 저 댓글 많이 올라오는데. 진짜 대역일 뿐이고. 그럼요. 아 그 우리 아트뱅크의 시청자분들과 함께. 저희도 초콜릿을 많이 네. 응원하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니, 아무튼 드라마 내용 나오면 이 엄마들이 이렇게 눈이 반짝거리면서 계속 이렇게 뭔가 요구하는 게 있어요. 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말도 안 들었는데 아유, 벌써 그러냐. 재밌어요. 대리만족이라는 게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아기 낳기 전에는 뭐 아줌마들이 드라마 보고 막 이렇게 하지 했는데
보니까 느끼지 못하는 다른 삶을 그냥 통해서 드라마를 통해서 대리만족을 네. 받고 내가 거기다 스트레스가 풀린다는 걸 이제 알았어요. 근데 조용히 보면 좋은데 그냥 말을 하면서 번대는 거야. 그냥 말을 하면서 혼자서. 그렇죠. 그렇죠. 쟤 왜 저런다? 야, 속상해! 이러면서 보죠. 아무튼 열혈 시청자들이 많으니까요. 네. 이재룡 씨 초콜릿이나 드라마도 대박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우리 김일태 아버님께서 엄청 좋아하시는 또 동생분이시잖아요. 네, 또 제가 화이팅 해주시죠. 많이 아끼고 네네. 같은 문화예술인으로서 네. 연기자로서 말이 많이 아주 그냥 뭐 정말 훌륭한 네. 인품이 맞아요. 있는 동생이라 네. 저도 네. 개인적으로 많이 사랑하고 좋아하고 있습니다.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네. 우리 아트뱅크의 그런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바쁘신 데도 네. 귀한 네. 시간 네. 주셔서 네. 너무 감사합니다. 아이 별로였습니다. 자주 초대하겠습니다. 네네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 우리 아. 아트뱅크의 네. 시청자들을 위해서 네, 네. 우리 이재룡님이 네. 한 말씀해 주세요. 네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일태 형님, 김화병님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이 날씨가 많이 이제 추워지고 있으니까 건강 잘 챙기시고 항상 행복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혼남 원조 이재룡. 아, 오케이.